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그동안 저희 영상에서 창문이나 아니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그 외풍을 막아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들의 댓글로 이런 상가 유리문 있죠? 이제 이 문짝에서 틈으로 외풍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막는지를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강화유리문 틈새로 들어오는 외풍을 막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간단한 방법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유리문에 외풍을 막는 작업을 해주실 때도 일반적인 현관문처럼 문풍지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현관문에다가 붙이는 뭐 털실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스펀지 스타일의 문풍지는 이제 형태상 강화유리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사계절 투명 바람막이라고 있거든요. 그 투명한 비닐로 되어 있는 그런 문풍지인데, 이런 문풍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화유리문에 사용하는 문풍지, 그러니까 바람막이는 이렇게 투명한 스타일 말고 이렇게 알루미늄 틀이 있는 방식도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고무 날개가 달려 있어서 바람을 이 고무 날개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틀 뒤쪽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이 양면 테이프로 좌우 위아래를 붙여주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문 사이즈에 맞게 이걸 직접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르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강화유리 문에다가 외풍을 막는 작업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시공이 가장 쉬운 이 투명바람막이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투명문풍지 포장을 까보시면은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의 비닐, 약간 플라스틱 느낌의 날개에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방식이고요. 이 하얀색 이면지를 떼내면은 완전히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공을 해놓으시면은 크게 눈에 안 띄게 깔끔하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풍지, 그러니까 이 바람막이를 붙여주시기 전에 부착될 위치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이는데 한번 닦은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형지를 벗기시고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데, 날개를 너무 길게 빼시면은 반대편 문틀이나 유리하고 부딪히면서 그 문풍지가 너무 세게 부딪히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접착력이 강해서 어지간하면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날개는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적정한 두께가 되도록 잘 측정을 하셔갖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바람막이가 중간에 한번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중간에 연결해서 다시 쭉 이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왼쪽 한 면만 이렇게 부착을 해줬는데요. 보시면은 처음하고 다르게 빈 공간이 없이 투명한 날개가 쭉 이렇게 빈틈을 메워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으면은 나머지 3면 상하랑 우도, 상하좌우를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강화유리 문에다가 투명 문풍지, 투명 바람막이를 한번 쭉 붙여봤는데요. 보시면은 틈이 이렇게 둘다갖고 바람이 들어오던데 이렇게 투명한 날개로 쭉 위도 그렇고 옆에도 잘 커버가 돼 있죠. 네, 오른쪽에도 커버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데가 잘 막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취향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알루미늄 틀이 있는 문풍지 이런 바람막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오늘 제가 한 것처럼 투명 바람막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